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공부합시다. 어이, 웬 공부? 직장 동료끼리 밥 먹고 지금 뭐 그냥 차 한잔 마시러 오신 거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짜증 시간을 위해서 외국어 공부 하거든요. 네. 선생님이고 이분들은 직장인 학생분들입니다. 아니 이건 초등학생들이 많이 한다는 학습지? 오늘은 함께 식사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직접 회사 근처를 방문해 손수 지도를 해주고 있다고. 아니 점심시간 밥 먹고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아 요즘 직장인들에게 자기 개발은 필수니까. 아니 학원 이런 데 가셔도 되잖아요. 학원을 다니려면 시간을 따로 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요. 점심시간도 사실 1시간밖에 안 돼서 길지 않은데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지도해 주시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요즘 직장인 사이에서 학습지는 대세 중에 대세. 왜 그때 공부 안 하고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죠. 어머니께서 시켜가지고 강제로 했었거든요.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가 또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 이 분야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야에 나가야 돼요. 무한 경쟁 시대에 1분 1초가 아까운 요즘 직장인들의 꾸준한 자기 노력. 나름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그리고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어와 일본어 한번 공부하시는 게 어떠세요? 저요? 네. 한국어도 아직 못했어요. 따자 누리시아시노.